됐습니다. 예, 저는 은행 박은행원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제가 있는 금융기관이 이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은행 명칭을 못 써요. 그래서 그렇다고 금융기관 박금융기관 직원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자가 되지 못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상 매일같이 부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을 불려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만 따라하면은 괜찮은 방법들을 오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제가 X세대거든요. 문희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 나이대예요. 제 교회 제자들이 문희준하고 막 학교 다닐 때안 믿어갖고 졸업사진을 보여줬어요. 졸업 앨범. 그러니까 믿더라고요. 예, 그런 세대인데요. 제가 X세대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없으면 시집장 가도 못 가요, 지금. 어느 인터넷 유명은 아니죠. 지나가다 들었는데 그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여성 쪽에서 바로 장모 측에서 이제 아니 어떻게 내 딸을 데리고 가는데 집안채 안 해주고 가져가 데려갈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막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남자 측 아버지한테. 근데 그 아버지는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남자애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가 안 돼서 한 15초 만에 상견례 파하고 결혼 깨지고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남자 측 아버지가 남자한테 나도 너를 귀하게 키웠고 그쪽도 딸을 귀하게 키웠는데 나도 너를 남의 집 머슴살이를 시키고 싶지 않다. 딱 보아하니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뭐 전세 보증금 이제 아버지가 모아갖고 줬어요. 1억을. 1억 가지고 너 그냥 잘 살아라 하고 그런 씁쓸한 얘기가 있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여러분들 내부에 부동산은 상당히 깊게 파고드는 생존의 방법이 돼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이게 제가 볼륨 버튼으로 먹혀 들어가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노예 생활의 최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뭐 그냥 보시면은 다 노예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은 원래 노예예요, 노예. 여기도 이제 다 노예 생활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아 이제 좀 탈출을 해야겠다 싶은 흔적들이 조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클래스 101에서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좀 등재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뭐 다음 브런치 작가도 하고 뭐 부르는 것도 좀 있고요. 대출 몰라서 부동산 잘 못 사시는 분들한테 대출 강의도 좀 하고요. 그래서 책을 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농협 직원들이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내 메신저로 저한테 열심히 물어보고 답을 하고 되겠고요. 그리고 어느 농협은 아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번 와봐라 해서 와서 현장 강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막 희한한 부동산 가지고 막 부자가 되는데요. 직원들이 그걸 못 따라간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도 했습니다. 이런 책을 냈어요. 우리 저기 두 대표님들의 도움을 많이 이제 방향성을 많이 제시를 받아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을 현명하게 구하는 전문가들이라는 2030들 모이는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 101에 VOD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가갖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 카페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카페 회원수가 많아요. 근데 올라오는 질문들이 보니까요. 진짜 초보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부모님도 잘 모르는데 부모님도 40년, 30년 살았는데 답변을 못 해주는 질문들인데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질문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보고 아, 이런 흐름이구나라고 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블로그, 인스타도 있고요. 인스타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생일 선물 말고 땅 사주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 인스타 보고 남편들한테 가갖고 땅 사줘라. 생일 선물 필요 없다.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어차피 제가 더 빨리 죽잖아요. 동갑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전 좀 더. 왜냐하면 저는 대출 손님 하면서, 박가사장님 돌아가시고요. 그 자식들이 막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또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 아예 그냥 뭐 세금 여기서 뭐 세무사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금 부분에 문제를 치면 부부합산 증여 뭐 얼마 이상 그런 거 머리 굴려서 했겠죠. 뭐 제 명의 반. 아, 근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세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챕터가 갈 건데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부자들은 지금 아마 불경기라고 해갖고 뭐 경매 낙찰률이 떨어지고요. 경매가 되게 많아져요. 미래 신도시 예를 들을게요. 2021년 9월 뭐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미래 신도시 변두리에 상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일요일 날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제 심화 특수반에서 이렇게 쭉 계속 물건을 봤는데요. 남 위례역 주변에 상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제일 변두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 나오다가 최상 위례 중앙 위례 중앙 그 타워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제일 노른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나오면은 돈 있는 부자들은 다 먹어서 더 부자가 되죠. 물론 경매 잔금 대출은 제가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부자들은 열심히 부자가 되고 있는데요. 물어봤어요. 이제 어느 하버드대
교수님한테, 노벨상 수상자한테 자본주의는 무엇이에요? 라고 방송에서 물어봤거든요. 잘 모르겠다, 나도. 굉장히, 아니 노벨상 수상자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오죽할까요? 되게 복잡한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성남에서 살다가 공부를 잘한다고 뭐 8학번에 갔는데 이제 문희준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아까 의사가 원래 돼야 될 코스를 못 밟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학번에 가도 부자 되는 교육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 끝나자마자 뭐 내가 문희준한테 희준아 야 축구하고 갈래? 어 그래 하자 해갖고 걔는 저하고 축구하는데 우리 둘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학원 가고 그랬어요. 부모들 부모로부터 자식들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강남 8학번에서도 여러분 같은 경우는 부자 된 교육을 받아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자, 부자가 되려면 대출이 필요하죠. 무조건 대출을 안 하면은 부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출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돈을 갖다 쓰고 이런 구조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은행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시면요. 여러분도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이 소규모 은행이 되시면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이제 100억 원을 10%만 넘기고요. 은행은 다 대출을 해줘도 돼요. 이게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막 대출 문자 가고 뭐 이런 게 막 가는 거거든요. 계속 10%씩 해갖고요. 참고로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는 잘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나머지는 100억 원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를 신용창조라고 해요. 이게 팝콘이 튀겨지는 것 같은 과정.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이익이 생기죠. 은행은 수익이 70%가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에요. 예대 마진. 뭐 다른 은행권들, 뭐 이금융권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모바일 뱅킹이 발달을 하고 뭘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금과 대출의 마진 먹고 사는 데가 은행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계속해서 100억 원이 1000억 원이 돼요. 100억 원이 1000억 원이. 그러면 은행은 그거에 대한 마진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있어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책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충격적인 책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린 게 일단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여러 전문가들 이렇게 막 얘기 듣잖아요. 뭐 소장님 뭐 어디 무슨 교수님 무슨 박사님이라고 막 듣잖아요. 그런 분들이 말하는 거랑 저희 실무자들이 부자들을 겪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부동산 공부 부동산 투자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지 말아야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해 보세요. 자, 한국은행의 50년간 통화량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늘었죠. 그리고 물가도 같이 늘었어요.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학교 교육에서 대부분 들었죠.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옛날 돈이 지금 돈이 별거 아닌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올라갔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월급 오른 속도랑 같으면 되는데요. 월급 오른 속도랑 인플레이션이랑 차이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강남의 전세가 100배 오를 때, 전세가, 매매가가 85배 오를 때, 여기 보면은 이런, 예를 들면 GDP 상승률이 18.5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이게 여기서 괴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부동산이 왜 길을 쓰고 부자들을 찾아가고 부자들이 왜 길을 쓰고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는지 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가 운이 나빴어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세계 경제가 그렇게는 안 물려줬는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원래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이 폭등을 하거든요. 근데 정책을 스물 몇 번 바꿔갖고 더 폭등하게 만들었어요. 운이 없었죠. 운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더 벌어졌어요. 예전에 막 기사 보면 10년 모아서 13년, 15년 모아서 20년까지 늘어났어요. 이제 제가 IMF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지금 코로나 때 자금이 지금 막 풀어졌거든요. 자금을 푸른 거를 회수를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그 금리 올리는 게 한 2, 3년 동안 지속이 될 때 예전에 그랬듯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근데 이게 30년을 이제 바뀔 날이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가 풀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풀었는데 그 통상 와서 상담할 때 창구에서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주택, 1주택 가진 사람이 2주택 하려고 하는데 상담하는 거랑 3, 4주택 가진 사람이 5, 6채 가지는 상담하고는 달라요. 전자는 굉장히 무섭고 뭐 힘들어하고 금리 무섭지만 후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20년, 3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이게 통화량과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통화량을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건 얘기 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에 저희는 이제 농민 이사들이 이제 농민들이 선출을 해서 대의원이 되고요. 대의원이 선출해서 이사가 있어요. 다 농민이에요, 농민. 농민이 저희 급여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그 이사님이 뭐 저는 이제 노사 협의회 대표 중에 하나예요. 저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직원들이 뽑아갖고 시켰는데 뭐 공무원 월급이 몇 프로 오르고 뭐 농협은행이 몇 프로 오른데 니네는 몇 프로 받을래 이런 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3% 4% 5%에서 쳐다도 안 보고 아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되게 민감한데 저는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5% 올리나 6% 올리나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지금 먹어 들어가는 게 이미 깎인 건데 뭘 1% 2% 더 받는다. 10% 올려주면 모를까. 근데 10% 오른다고 하면 이제 뭐 농민의 피를 빨아먹느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들었던 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월급 오르는 속도는 어차피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비즈 인큐잖아요. 비즈. 그 앞에 비즈. 비즈니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월급하고 이렇게 연계시켜갖고 어떻게 하면 이게 불려나갈 수 있는지 이거를 사업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볼 때가 됐어요. 자금이 풀렸다 그랬잖아요.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요, 미국 자국의 위기를 살리려고 자국의 달러를 공급해서 이제 성장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다른 은행들한테 야, 우리 자금을 올릴 테니 니네도 물가에 대한 건 안정을 해줘라고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요. 코로나는요,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일어난 거죠. 똑같이. 그래서 경제가 다 죽으니까 일단 살고 봐야 돼요.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그건 뒷일이에요.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엄청나게 풀어댔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풀고 미국도 풀고 영국도 풀고 전 세계 유례가 없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풀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니까 담보대출 2%대였을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 사채를 끌어서라도 잡는 분이 있었어요. 감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도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양적 완화라고 해요. 이 반대말은 양적 긴축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돈 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적 완화를 시키면요. 주식 가격이 올라요. 지금 저희 창구에서 2030 창구 오시는 분들 중에 주식 뭐 반대매매 뭐 주식 담보로 대출받은 거 그 상환 안 하잖아요.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막 와갖고 상담받아요. 안 해주죠, 제가? 해주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주식으로 대출받아서 주식 넣는 거 제일 싫어요, 제가. 왜냐면은 저는 이제 대출 고액심사역 30억 이상이면 이제 고액심사역이라 그래갖고 이제 3명 중에 1명만 반대해도 대출 못 나가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심사역인데, 부동산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뭐 어쨌든 경매로 회수가 되는데 주식은 뭐 경매도 아니고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미 주식에다 넣은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인생 뭐 있어 한방이지 뭐 하고 그냥 갔다가. 신용대출 되게 쉬워졌잖아요. 주식 올랐잖아요. 부동산 올랐잖아요. 물가 올랐잖아요. 다 올랐잖아요. 그게 통화량 오른 거예요. 오른 거. 어느 정도 올랐는지 볼게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이 살려고요. 저 정도를 갖다가 들이부었어요. 미국 혼자 살려고.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딱 터지니까 거의 두 배 정도? 뭐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더 부었어요.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보다 코로나 때가 엄청나게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결론이죠. 그러면은 주식, 부동산은 오를 것이다 라고 공부를 계속 이 자리에서 하셨던 부동산 투자가들은 그냥 감으로 알고 투자를 했겠죠. 3.78배 정도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부동산 가격을 오르는 게 이게 영향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뭐전 세계가. 이게 돈이 풀으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굉장한 위험하기도 하지만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하나의 요소고요. 이랬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덜 풀은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많이 풀었고 우리나라는 좀덜 풀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경제가 잘 달리는 축에 속했어요. 뭐 다른 산업체,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달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덜 풀었어요. 덜. 근데 다른 데는 좀 심각하게 많이 풀은 데도 있어요. 우리만 오른 게 아니에요. 미국도 올랐어요. 미국도. 다른 나라 다 올랐죠. 좀 그래도 좀 그나마 좀덜 오른 거예요. 그나마. 저는 이제 이런 단어가 이제 올 거예요. 벼락거지 다음에 인플레거지.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자금을 이미 풀렸는데 여기서 또 얼마나 더 오를지.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네 폭락하네 그러지만 어차피 풀렸던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풀리면요, 그걸 회수하려면 고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1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급매로 7억에 내놓는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똑같아요. 절대로 안 팔죠. 제가 제 대출 손님 중에 그렇게 급매로 파는 사람 어떤 분 봤냐면요, 해외로 이민을 가야 돼. 집에 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거액의 수술이 들어가는데 실손보험이 없어. 내지는 사업이 망해갖고 이거를 막아야 돼. 그런 이유 아니면 10억이 7억짜리를 안 팔아요. 그왜 KB 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의 그 저가로 찍히는 시세들은 뭐냐면요, 간혹가다 증여로 해갖고 하는 시세들이 찍히거나 아니면은 실거래가를 조금 이렇게 뭐 다운계약서를 해서 하는, 다운계약서는 참고로 현행법 위반으로 그건 잡혀 들어가요. 그런 거를 감행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지 10억을 7억짜리를 안 팔아요, 지금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데 잘안 하더라고요, 잘. 왜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스스로. 특히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대출하는 방법은요. 뭐 경매 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부동산 학원 같은 데서 특별 강사를 모셔서 해요. 근데 그 강사들이 대부분 대출 상담사, 뭐 법무법인 사무장 이런 분들 모셔서 하거든요. 그만큼 되게 대출을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하나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마지막에 자산 가격 올라가는 게 가장 핵심인데도 그렇죠.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요, 이렇게 돼요. 그 얼마 전에 정부가 정부 스스로 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칭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억 이하 서민금융 서민 아파트 4억 이하는 서민에 해당해갖고 그 담보대출 지원을 한다 해갖고 뭐 LTV 70%뭐 DSR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정부 스스로가 4억 대출을 받을 사람을 서민이라고 하거든요. 4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한번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4억 대출에 이자가 5%라 그러면요, 2천이에요. 2천이면 한 달에 100, 한 7, 80 정도 되잖아요. 이자만. 원금은 또 별개잖아요. 원금은 36개월이 최대고 얼마 전에 40개월 분할을 나왔거든요. 원금까지 얹으면요, 200 얼마를 못 내면은 서민이에요. 여러분 중산층인가요? 서민인가요? 빈민인가요? 예. 네. 그쵸? 아주 저는 뭐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자. 어느 유명한 책에 있는 말이에요. 지금 사회 현상에 제가 봤을 때,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는 어느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지금 그대로 지금 현상이 되는 거예요. 저희 대출 손님들 저한테 와갖고, 저는 참고로 점심만 한 10분, 15분 먹고요. 좀 이렇게 오침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굳이 귀찮게 밥을 먹자 그래갖고, 김 대리 앞으로 이자가 어떻게 될것 같아? 저는 9% 갑니다 그랬어요. 9% 귀찮아. 9%. 왜냐면요, 서프라임 모기지 때 대출 이자가 9%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담대가 뭐 4%대 막 이러거든요. 싼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보셨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보다 지금 자금을 3.78배나 풀었는데 금리가 4%, 5%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회수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 자금 풀린 것만큼은 올릴 빠른 시간 내에 올려야지 경제가 안정되는데 부자들만 좋은 잔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렇지 하면서 에이 근데 더 올라나 더 그런 거예요. 왜요? 더 올라야 내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사지. 야 지금 뭐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있어갖고 되겠냐? 좀 빨리빨리 좀 내놓지는. 되게 잔인한 얘기죠. 아픈 데다 소금을 확 뿌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 부자들은 그래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요 막 일자리 같은 거 임시적인 거 있잖아요. 사회가 붕괴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누군가는 세금을 뭐 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막 피고 있어요. 무너지지 말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무너지지 말라고. 제발 좀 서민들 살아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불쌍해요. 젊은 세대들은 받을 돈이 없어요. 받을 돈이. 참고로 저도 뭐 이게 가끔 가다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뭐 하나 턱 날라요. 뭐 퇴직시까지 뭐 지금까지 얼마 내면 얼마를 받겠습니다.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믿으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안 후보님은 범죄 행위라고까지 막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좀 심각해요 지금. 연금 갖고 뭘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내고 덜 받고 아니면 받는 시기를 더 뒤로 늦추던가. 아마 여러분들 30대 정도 되면요 받는 시기가 80세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신규 직원 들어갈 때만 해도 60몇 세인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계속 조금씩.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러냐, 뭐, 선진국도 다 그렇다. 뭐, 명분 좋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갖지 못하면 계속 이 사회에 구속되고 예속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4대 보험 다음에 세금. 세금은요 부자들한테 많이 걷어갖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는 내지는 뭐 큰 공적 사업을 하려면은 뭐 항구, 뭐 다리, 도로 뭐 이런 거 놀라면은 이제 세금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세금이 우리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아니 조세하고 이제 국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요 그 양도 차익 10억인데 20억이 됐어요. 그럼 10억 차익이잖아요. 그거를 양도차익이라고 하거든요. 양도소득세는 국세고요. 그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왜 매년 뭐 7월, 9월에 내는 재산세 있어요. 그거는 지방세예요. 지방세.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야지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지 세금이 많이 거치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이 많이 늘어났죠. 부동산을 가격을 잡는다고 정책을 20몇 번을 고친 정부인데 늘어났잖아요. 근데 아마 그들 중에서 기획재정부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웃고 싶어도 웃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어나는 세금이 너무 많아갖고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를걸요? 그래서 쓴 게 코로나 때 자금 푸는 거잖아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표고에도. 결국은 졌지만 정권이. 어쨌든 좋잖아요. 자, 많이 많이 늘었어요. 한 번에 많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자산세라고 하거든요. 자산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또 굉장히 세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셉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는 세금이 있는데 과연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릴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갖지 않은 자가 가진 자를 바라볼 때는 저거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정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사회 지도층이에요. 좀 엄밀히 말하지만 전 정부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벗겨지신 무슨 수석 계신 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부동산을 다 팔았는데 그분만 부동산이 큰 게 있나 봐요. 팔아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던지고 나갔어요. 청와대 수석을. 수석도 필요 없다는 거죠. 뭐, 그거 뭐, 어차피 오를 건데 내가 뭐 수석 뭐 그렇게 해봐 2, 3년 할 거.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얘기를 다 믿더라고요.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거짓말이 통하지? 라는 게 세금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은 건설사가 부도가 돼서 무너진다고 하니까 건설사를 살리려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조금씩 깨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역부족이에요. 지금 건설사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되면요, 다음 총선에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을 하락시킨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있는 부자들, 저하고 거래하는 부자들은요,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아요. 다른 데도 있어요. 뭐 금으로 거북이를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놓다든지 이런 분도 있고, 예, 뭐 많아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부동산은 올인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민은 부동산 하나가 전부예요. 전부. 근데 표가 부자가 많아요, 서민이 많아요? 당연히 서민이 많잖아요. 그럼 서민의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면은 그 어떤 정부도 당선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을 막 강제로 하락시키겠다는 얘기를 전 정권, 전전 정권, 전 요번 정권, 다음 정권도 다 통할 거예요. 왜냐? 남의 이 그거 있잖아요. 왜? 가진 자를 끌어내려서 내 만족이 되는 이 심리는요, 이 이후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통할 겁니다. 뻔한 거짓말이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방금 얘기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실을 파악을 좀 하다 보면요,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겠다라는 게 보이죠. 이게 제가 책에서 쓴 내용의 철학을 관통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조금 내려갔다가 좀 서프라임 모기지가 2008년도 무렵이거든요. 근데 경제 위기인데도 결국 부동산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쭉 가다가 뭐 이명박 박근혜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요. 감정평가를 하면요, 1억인데요, 대출을 80%까지 해줬어요. 그때는 막 부동산이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래갖고요, 부동산으로 막 일으키려고 두 정부가 엄청 힘썼어요. 그래서 내 돈이 20%만 있으면요, 부동산을 그것도 주택수요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살수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마구잡이를 살수 있었던 분들이 실제로 있었냐? 있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요 정부 때는 이제 사지 마 해갖고 했는데도 더 올랐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자금 많이 풀린 것까지 합쳐갖고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무슨 경제연구소장, 무슨 박사님, 교수님, 뭐 유튜버, 전문 유튜버 다 떠들어요. 뭐 그때 당시 제가 X세대 때뭐 그때 당 나중에 그분이 한나라당 무슨 경제 무슨 특보 자문위원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형 장기 불황설 해갖고요, 집 사면은 일본처럼 된다라고 해갖고요, 그때 집안산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전세 살아요. 전세. 그러니까 남의 말을 믿으면 내 인생이 10년 뒤에 15년 뒤에는 그걸 그대로 책임져야 돼요. 잔인한 현상이죠. 이거를 포개서 보시면 돼요. 이거를.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그러니까 뭐 2, 3년 뒤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그런 질문은요, 저 지인들이 이제 제가 뭐 책을 쓰고 뭐 하고서 막 활동한다니까 막 이렇게 문의가 와요, 카톡으로. 그러면 그냥 책 봐, 그래요. 책에 있어요, 책에.
말했죠? 농협 직원입니다. 신하는 아닙니다. 자, 불을 잠깐 켜주시고요. 우리 원래 저는 경매 학원 스타일이 아니고요. 막 이렇게 소통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소통을 못하게 막아갖고 제일 앞에 계신 분만 소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심 작가님. 네. 자, 네. 옥탑방인데요, 아까. 네네. 네. 아, 다 잘 될 거라고 하면 저렇게 해서 20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왜요? 살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옥탑방인데요.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갖고 저 영상도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되게 불쌍한 세대에 살았는데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그거를 책임져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시작을 한 건데요. 제가 저기 교회에 가면요, 이제 소개를 할 때 좀 청년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제 마을 청년회 회장. 뭐 노인 뭐 시골에 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회, 70대도 청년회 막 그렇거든요. 저는 무주택이면 그냥 부동산으로 봤을 땐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부동산만 바라봤을 때 내가 청년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조금씩 맥기스를 한번 풀어볼게요. 대출도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자 안 낼 수 있는 능력. 안 내면 가차 없이 경매를 드니까 그것도 능력은 맞습니다. 자, 부자들은요. 부자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부자를 자산가라고 합니다. 자산은 회계에서 보면 부채 플러스 자본이래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뭐 500억대 자산가 뭐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출이 최대 70%가 껴있어요. 60에서 70. 그러면 순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자산가라고 치면요. 대출이 60억이고 내 돈이 40억이에요. 그러면 순자산은 40억인 거예요. 40억 자산가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에이 뭐야 40억이네? 뭐 그러잖아요. 뭐 저거 다 집과 아니네 이러잖아요. 그래도 무시를 못하죠. 왜냐? 100억이 나중에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늘어나니까. 보시죠. 어떻게 늘어나는지. 부동산을 소유하면요. 오르죠. 오르죠. 연예인들 부동산에서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산 가격보다 몇십억 해서 뭐 100억 이상 오르는 사람도 많아요. 돈을 벌죠. 아까 그 그래프 봤잖아요. 역대 정부 그래프. 돈을 벌죠. 언젠가는 오르죠. 여러분 월급 속도보다 더 오르죠. 부동산 투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대출이 60억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약칭할게요. 주택담보대출은요, 여러분을 믿지 못해갖고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라 그래요. 자, 다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라 그래요. 전 정부 때까지는요, 여러분들 믿었어요. 근데 이 부동산 공화국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아, 안 되겠어. 니네들은 원금을 상환해. 그래서 원금 상환이 들어갔어요. 부자들은요, 이자만 상환해요. 원금은 상환할 생각을 안 해요. 대출이 원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금을 누가 상환을 하면요, 싫어해요, 저는. 그만큼 나가서, 아까 은행이 돈을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그만큼 나가서 또 대출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과장 내가 한 10억을 상환, 아, 왜요? 왜 상환하세요? 그거 갖고 다른 거 사시지, 뭐하러 그걸 상환하시냐고. 요새 부동산 가격 오른 거 모르세요? 제발 좀 다른 거 해갖고 그거 대출 저희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유, 상환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이, 그렇게 하네요. 근데 대출을 갚으라고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산수죠. 저희 어렸을 땐 산수라고 수학하고를 다르게 썼어요, 용어를. 근데 제가 우리 애들 보니까 수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산수예요, 산수. 산수인데 60억에서 40억인데 130억이에요. 뭔가가 이상하죠, 숫자가.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숫자상으로 뭔가가 이상인 거예요. 뭐가 올랐을까요? 내 대출금 제가 갚으라고 안 했죠. 그쵸? 근데 자산은 오른 게 나오죠. 감정평가하면 오른 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가 틀렸죠? 내 돈이 틀린 거죠. 대출은 갚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내 돈이 오른 거죠? 내 돈이. 이자? 이자 있죠. 60억에 예를 들어서 5% 할까요? 3억이죠. 내 돈 70억, 30억. 이자 내야죠, 이자. 부자들이 왜 대출금, 물론 대출금 이자 낸 부자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세금으로 합산해갖고 비용으로 떨리지 않아요. 근데 부자들은요, 대출금 이자 내는 게 비용으로 떨려져 나가요. 그래서 세금을 덜 내요, 여러분들보다. 불합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근로소득세 내고 나중에 양도차익 다 내는데, 양도소득세. 부자들은 거기에다가 이자를 비용으로 떨고 있으니 이게 벌어지는 현실이에요. 아무튼 이자를 감안해도 엄청나잖아요.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밑에 거를 누르면 위쪽으로 좀 더 위쪽으로 잠깐만요 밑으로 이렇게 위쪽 네. 더 위로 네 여기 자산가부터 자 이자가 올라도 부자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추가 대출을 해요.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갖고 추가 대출하면요. 뭐 생활안정자금 1억 5천 이내, 뭐 그것도 뭐 대출심사위원회 올려서 승인받아야 되고, 막 되게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주택 갖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부자들은 대출 상환을 이자가 없으면요. 이자를 내려고 기업 운전자금 대출 빼버려요. 그러면 불합리한 거죠. 누구는 심사받고 주택으로 하지 마라 했는데 부자들은 이자를 이자로 막아도 결국은 원금은 남는 거잖아요. 자, 130억이 되면 내 돈이 70억이 되죠. 150억이 되면 내 돈은 90억이 되죠. 이게 공을 하나 더 붙여서 그렇지 일반 실물 자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짐으로써 자본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평범한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저는 뭐 박사학위도 없고 경제연구소장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저는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봤거든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나중에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여드린 감정평가사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 사람의 감정을 평가한 게 아니고요. 부동산을 평가한 거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 눈으로 본 거를. 그래서 제가 뭐 약을 팔러 온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일어난 현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자가 되려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조그만한 자산이라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하는 걸 소유권 이전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상가를 사면서 하는 것도 소유권 이전 대출. 토지를 사면서 하는 것도 소유권 이전 대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취득하세요 하라는 얘기가 소유권 이전 대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챕터별로 한 거는요. 제가 2030 제자들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돈이 어딨어. 근데 다 질문 낸 부분들을 이제 풀어본 거거든요. 제 제자 얘기예요. 91년생인가? 그 친구가? 그러거든요. 감정값 8,500인가 700인데요. 낙찰을 5,600만 원을 받고요. 대출을 80%에서 4,400을 받았어요. 내 돈은 1,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현 시세는요, 한 1억 5천인데요. 저기 구리 수택동인데요. 거기가 경의중앙선이 들어왔고, 거기가 수택지구 재개발이 막 들어왔는데, 이거 1억 5천도요, 그냥 살라면 사고 안 그러면 말하는 식이에요. 그 친구는.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1억을 벌었어요. 근데 그럼 돈이 들어간 게 1,200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책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실제로 대출이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 규정은 뭐
담보가에 뭐 곱해서 한 거랑 낙찰가에 뭘 곱해서 한 거 쭉 작은 것인데, 와, 어떤 시중은행에 가니까요, 저 대출을 5,600을 해줘 버렸어요. 그럼 내 돈은, 제가 책에 이 얘기를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그 책 파는 책팔이로밖에 안 들릴 것 같아서, 아, 그래도 금융기관 직원인데 그렇게 쓰면 되겠네 해갖고 한 건데, 실제로는 5,600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갔어요. 실제로. 이게 수익률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대출금을 상환을 하려는 분들의 걱정은 밑에 있는 노란색이죠. 평균 임금. 그리고 그 외에 대출금을 상환을 걱정을 안 하신 분들은 빨간색으로 지금 가 있죠. 이게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똑같은 돈을 쓰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왜 걱정을 할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들한테 이게 그냥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군대를 가보면은 별거 아니죠. 어쨌든 간에. 저도 간부 생활을 해서 갔다 왔지만 또 돈 주고 가라 그러면 가요. 저는. 네, 돈을 줬으니까 저는. 저는 돈 받고 한 케이스거든요. 또 가라 그러면 가요. 저는. 여성분들은 이거죠. 얼마 전에 뭐 어떤 국회의원하고 국회 전 국회의원하고 어떤 뭐 2030 젊은 이제 여성분하고 배틀이 붙었어요. 막 출산에 관련된 거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막 팩트를 날리는 거예요. 막 출산 해봤냐고. 나는 그거 하고도 일을 하고 다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하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투자를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의 차이.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 대출 걱정을 한다. 그러면 주위에 투자해본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해본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공공 사업은 소유라는데 한국 사회에서 공공 사업은 소유라는데 생존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라 되려면 작은 자산이라도 무조건 자산을 지급해야 돼요. 다른 건데 저렇게 조선 중에 뭐냐 뭐 이분들 부자들 부자와 금융기관은 과거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부자 그러면 절대로 돈을 모이질 않아요. 부자를 주로 너무 화려한 사람일지 모이질 않아요. 가상을 극대화시키는 부자의 특징입니다. 부자를 안 해본 사람은 주위에 많을 것 많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안 좋죠. 그만할까요? 안 하죠. 아니 대출을 받아냈던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다른 걸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막 걱정합니다. 주위에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모이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저도 2030 세대 때 모이면 친구들이 좋은 차 얘기하고 뭐 어디 여행지 얘기하고 했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세월은 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얘기한 친구가 그때 당시 한 명도 없었어요. 저도 제가 대출을 담당을 입사 3년 만에 대출을 담당하고 나서 부동산을 받지 그 전에 예금계 있었거든요. 참고로 저희 부자 손님 중에 예금에다가 아까 뭐 이렇게 자산을 뭐 속된 말로 박아놓고 그 절대 없어요. 절대로. 다 활용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패턴을 보시고요.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은 항상 밑에 있는 거죠. 걱정은. 자, 이제 마지막 엑기스를 풀어볼게요. 이걸 듣고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인들은 가계대출이고요. 부자들은 기업대출이에요. 근데 부자들이 기업대출하는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계대출은요, 여러분들 소득에 한정해서 부채를 할 수 있게끔 장치를 다 걸어놨어요. 전국 금융기관 모두 다. 그러니까 가계대출로 뭘 꺼내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규제. 참고로 이걸 낸 정책자들은요, 사회 지도층이에요. 자신들은 돈 많아요. 20억, 30억, 50억 있어요. 근데 서민들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대출을 못 받냐? 또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 대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저희 부자 손님들 대출을 맞춰주고 있고요. 대출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금융기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결국은 대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계속해서 덕지덕지덕지 달라붙은 게 가계대출이고요. 가계대출로는 부자들이 자산을 많이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업대출이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기업대출 하게 되면. 근데 기업대출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계대출이 아닌 건 거의 다 대부분 기업대출이다. 그리고 이제 기업대출은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큰 오피스에서 앉아갖고 막 이런 것만은 기업대출이 아니고요. 사업자 대출만 있으면 돼요.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있죠. 기업대출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이 영상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보다가 넘어갈 거예요. 농협 직원입니다. 자, 보여드린 이유가 저희 대출 손님도 똑같이 위기가 왔어요.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기업 운전자금 대출로 꺼내서 뭐 2, 3억씩 꺼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버텼어요. 근데 코로나 때 부동산이 어떻게 됐죠? 네. 근데 부동산이 없이 이걸 버틴다고 한다면 대출 손님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부동산을 정리를 해서 사업에 올인하신 분이 있고요. 부동산을 남겨놓고 사업을 반반씩까지 가신 분이 있고요. 뭐 7대3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부동산의 비중을 두셨던 분은 위기 때 그걸 꺼내갖고 이걸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이걸 정리해서 이쪽으로 다 가신 분들은요. 회생을 못했어요. 근데 기업 대출이요.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저기 황 PD님 같은 경우 지금 그거 하잖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거 사업자 등록증 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기업 대출 돼요. 저한테 오시면 3천만 원 대출 그 자리에서 해드릴게요.
진짜예요. 대신 떼먹으면 알죠? 저 본점 채권 추진팀이 있었어요. 담보 신용 다 추진 가능해요. 참고로 저는요, 경기도 내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났어요. 걸리면 끝나요, 저한테. 저는 기록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떼먹을 생각을 하시지 않고 오신다면 사전에 얘기만 되면 지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업 대출이 이런 거거든요. 부동산 갖고 조금 이따 침대공장 사장님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는요, 기업 대출로 가요. 근데 기업 대출이 여러분들이 아마 제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 기업 대출 하면 나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요, 아파트 담보 대출로 와갖고 추가 대출 상담 오면요, 여러분들 아파트 담보 대출 1금융권 은행권 있잖아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1금융권 직원들 있잖아요. 대부분들 저축은행, 은행 아니에요. 그런 직원들은요, 여러분도 오면요, 안 해요. 귀찮아서.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요, 뭐 100억, 50억, 뭐 300억 이런 대출 연초에 부과가 되면요, 그 대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럼 놀아요. 왜냐하면 그거 대출하고 이자 들어오잖아요. 그 기존에 대출 해놓은 거 이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소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담돼가지고 뭐 1억, 2억 뭐 상대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아유 뭐 DSR이 안 되는데요. 그래 버려 그냥.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요, 이래나 저래나 불리해요. 근데 기업대출 기업하신 분들이 아파트 담보 갖고 있으면요, 아파트 담보로 추가 대출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 자금 가지고 어디에다 출처를 우리 자금 용도 심사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대출 안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산다 그럼 그건 돼요. 아, 아파트 담보로 아파트를 사는 건 안 되는데 아파트 담보를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을 산다, 토지를 산다, 사업자금이다 돼요. 불합리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가계대출을 다 막아놓고 부자들은 다 열어놓고 왜 그랬을까요? 정책을 만드신 분들 자체가 부자니까. 자, 기업대출은요, DSR 여러분들 말로 안 됐던 그 DSR 있잖아요. 적용 안 돼요. 그리고 원금 상환 안 해요. 일시 상환하라고 그래요. 소득증빙 가계대출은요, 정말 면도날처럼 소득심사예요. 그 조금이라도 DSR 49.9%라고 해도 대출 안 해버려요. 근데 기업대출은 돼요. 소득심사를 할 때 뭐 부가세 납세증명원부터 해갖고요, 뭐 소득금액증명원 그건 근로자와 똑같고요, 뭐 의료보험 납입 내역한 거, 신용카드 쓴 거 다 돼요. 다 골라서 쓸 수 있고요. 합산도 돼요. 근데 가계는요, 힘들어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시설자금, 운전자금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시설자금은 토지나 근린생활시설 매입할 때, 운전자금은요, 내가 뭐 여기서 이자 납입하기 힘들다, 내 직원도 월급 준다, 뭐 아니 뭐 원자재 구입한다 이런 거 다 돼요. 원자재 구입한다고 하고, 아 여기까지 얘기하면 저게 찍고 있어갖고 힘들어갖고 안 될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부자가 과연 됐을까? 부자가 되는 걸 말을 해야 부자잖아요. 과연 부자가 됐는지 볼게요. 부자들도요, 저희는 시스템에 1억이 다 있잖아요. 30년 전에 5천만 원 대출을 했었던 분이 지금은 50억 대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 저 같으면 저는 이제 그걸 막 하나하나씩 연구를 해요. 왜냐면 나중에 대출금 안 갚으면 경매 넣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용도심사를 하거든요. 과연 낼 수 있을까? 이분은 재산을 어떻게 모았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자를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입사 제의가 들어왔어요. 입사. 그래서 2008년도에 입사 제의가 들어왔다고 칠게요. 부동산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요. 황 PD님 입사 제의를 하면요, 이런 회사에 입사 제의 한다고 하면 하시겠어요? 입사 제의요? 네. 부동산 환경이 이래요. 저는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이게 부동산으로 제가 조금 틀었는데요. 대부분 부동산 투자하실 때 아파트만 생각하잖아요. 이거 투자하세요 그러면요, 안 한다 그래요. 대부분. 자, 여기서 한 가지 요소만 더 해볼게요. 전세주택에 입사하라고 제의가 왔어요. 깔끔하잖아요. 신경 쓸 거 없고. 그죠? 남의 집인데 뭘 신경 쓸 게 있어요. 벽에 몸만 안 박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은 입사를 하면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힘든 걸 입사를 하라고 하는 것과 깔끔한 걸 입사를 하는 것과 어떤 걸 입사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2008년이에요. 자, 2008년. 세월이 흘려서 한 2년 정도 흘렀어요. 우리 입사하면 한 2, 3년 차까지 신규 직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업무에 커리어가 붙잖아요. 그럼 이제 이직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직을 제의를 하는데요. 한 2년 됐죠? 혹시 우리 연봉 안 물을게요. 네, 안 물을게요. 연봉. 자, 연봉 얼마나 오르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연봉. 아마 올려줘봐야 5%? 10% 올리면은 그 회사 다닐만 하죠. 10% 올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10% 올리면 1100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년도는 어떤 회사는 1100에 다시 10%를 생각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1000에 다시 10% 생각하는 회사가 있어요. 10%만 올려도 다닐만 할걸요? 1년마다 2800만 원 올려준다는 회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에 2800. 다닐만 하죠? 그죠? 이직제의가 이렇게 대리로 승진 영입을 두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기울었을 거예요. 근데 실물을 보기 전까지, 회사의 실물을 보기 전까지. 이 회사예요. 1년에 2800 오르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좀 더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일부러 좀 처참하게. 실제로 이렇거든요. 우리 지점에서 몇 미터 안 떨어졌어요. 500미터 이내에요. 내부는 이래요. 단독주택 주식회사인데 얘가 1년에 2800만 원 연봉이 오르는 회사예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더러움을 참고 귀찮음을 참고 임차인한테 전화 올 거 참고 이거 참고로 주인 세대는 2층, 1층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은 다 뜯어 고쳐주고 뭐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임차인한테 전화 올 거 무서워갖고 투자 못해요. 근데 스팸 전화보다 1년에 올 확률이 적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감정평가서예요. 2010년이에요. 2010년. 자, 2008년에 입사해서 2010년이 됐습니다. 감정평가가 2010년이고요. 2억이에요. 전세 회사는요, 대부분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면, 써야 되니까. 어디다가 돈을 넣을 데가 없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어디로 선택할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단독주택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거의 뭐 투자에 있어서는 3D에 가깝죠. 3D.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2023년이 됐습니다. 같은 집인데요. 1월이고요. 1월에 감정평가한 거예요. 5억 6,400이에요. 13년 만에. 참고로 저는 약을 팔려고 온 건 아니고요. 이거 그냥 제가 매일같이 쳐다보는 감정서의 일부분만 보여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왜 부자들이 그렇게 부동산에 목을 매는지를 지금 단편적인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매월 233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이게 인플레이션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실제 자산가치 상승하고도 맞물려져 있어요. 뭐 있는 현상 그대로지 제가 뭐 경매학원처럼 학원 수강하세요 뭐 이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있는 현상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부자가 될까? 자, A는요. 단독주택을 부자들은 자산을 절대로 놀리지 않는다 그랬죠. 다시 다른 부동산을 또 샀어요. 그런데 살려고 보니까 규제가 들어왔어요. 너는 가계대출이니까 DSR 초과니까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맛을 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돈 맛을 봤죠. 아, 이거 어떻게 되지? 1금융권의 문이 아까 얘기 드렸죠. 상대 안 해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저런 물건은 상대 안 해요. 1금융권은 뭐 아파트 깔끔한 거, 뭐 빌라 신축 이런 거 하지.
그런 거 상대 안 해요, 잘. 자, 돈 버는 법은 알았는데 이제 정부를 욕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너 때문에 돈을 못 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의를 해요. 방법 없냐고. 왜냐면 저한테 처음에 안 오셔도 저 마음 안 상해요. 왜냐면 우리 2금융권이거든요. 1금융권보다 이자가 1% 정도에 0.5 정도 높아요. 당연히 1금융권 가셔야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왔다는 건 이미 다 거절받고 왔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문의를 했어요. 방법이 없겠느냐. 사실 1금융권에도 그 방법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1금융권 누굴 알아야지 해줄걸요? 왜? 그 대부기가 귀찮음을 무릅쓰고 여러분도 자산 증식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누구 친인척 중에 1금융권 있으면 알아두세요. 저런 대출 안 해요. 기업 대출로 제가 답을 풀어드렸어요. 아까 이거죠? DSR 미적용 해갖고 매입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런 거 매입을 하려면요 반드시 따르는 게 여러분들은 부자 주변에 부자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해서 뭐 무너지면 어떡할래, 비 오면 어떡할래,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무슨 뭐 저런 구질구질한 데다가 뭐 네가 들어가서 아이들 학군이 어떻고 뭐 금리 오르면 어떡할래,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릴 거예요 아마. 자, 2020년도에요. 4억 5천 정도 하는 2020년도에 4억 5천 정도 하는 여러분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의 근린생활 시설이에요. 어디냐면요, 경기도 광주 도청 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면 창고 시설이거든요. 그냥 가면 왜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4억 5천 했어요. 2010년에 이 숫자였어요. 분명히 LTV 70%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억이 대출이 돼요. 내 돈은 1억 5천만 있으면 되죠. 21년 아니에요. 21개월 뒤에 얼마인지 보세요. 여러분, 아 여기 강남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수치에 별로 맛이 안 들리는구나. 아 제가 판교에 있을 때 이걸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야, 이럴 줄 알았어요. 강남이라서 내가 좀 찜찜하긴 했는데 뭐 이런 거죠 뭐. 4억 5천짜리가 6억이 됐는데 21개월이 걸렸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나 오를 것인지는 저도 몰라요. 부동산의 소유함은 증가한다.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부자인가요? 자, 21개월 만에 2억 천. 강남에 계시니까 이건 별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명확한 부동산 담보평가고요. 은행이 담보평가 뭐 장난으로 합니까? 고객의 소중한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요. 대출 손실금의 70%는 제가 물어내야 돼요. 지점장이 도장증도 지점장이 많이 넣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경매 넣는데요. 규정 잘못 적용하면 규정이 뭐 40개, 50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적용 잘못하면요. 상가감사 갔을 때 털어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네가 갔다가 박을래? 아니면 징계위원회 올라가서 그거 하고 박을래?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이 뭐 담보 감정을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자 얘기하신 분 있을 거예요. 이자 7% 그냥 해버릴게요. 이자를 제해도 1억 7천 정도예요. 21개월 만에. 자, 부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투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1억 7천 정도 21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부자는요 왜 계속 부자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더라도요. 자, 오른 부동산 갖고 담보 인정 비율 70%를 적용하면요 4억 6천이고요 기존에 대출을 한 거 빼주면요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갖고 부자들이 차를 샀을까요? 해외여행을 갔을까요? 떡을 사 먹었을까요? 이웃하고 나눠 먹었을까요? 다시 재투자했을까요? 네. 추가 대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계속해서 부동산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매매로만 하려니까 배가 아픈 거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럼 이제 급매거든요, 급매. 근데 급매가 잘 나오나요? 잘 안 나와요. 바로 이거죠, 바로. 경매. 근데 왜 안 하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친 거 그대로 다 해요. 뭐 세입자를 뭐 어떻게 내쫓느니. 참고로 제 책에 보면요, 제 발로 나가는 세입자도 많아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강남의 수치에 해당하는 27억짜리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실망할까봐.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있고요. 2021년이고요. 전이면요, 그거요, 그, 논. 답, 논을 답이라고 하고, 전이면 그냥 밭이에요, 밭. 전. 중원구에 있는 낙차를 다섯 명이 들어가 갔고요. 반값에 받았어요.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크면 싸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쑤시개 하나 꼽을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걸 왜 사? 라고 생각을 하죠. 성남에 개발 제한 구역 많아요. 개발 못하게 묶어놔야 되거든요, 그 도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 쓸모 있겠어요? 이거를 24억짜리를 12억, 20, 25억짜리를 뭐 10, 12억, 14억에 산 게 바보 아닌가, 이거? 이해가 안 되죠? 10년이 지났어요. 10년. 42억 3천이 감정이 됐네요? 자, 다섯 명이 공동 투자했어요. 내 돈은 3억 들어갔어요. 나누기 5 하면 1인당 6천만 원. 자산이 42억이 됐어요. 내 돈이 늘어났죠. 10년 만에. 그러니까 전혀 투자해서 돈 벌 것 같지 않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전인데도 오르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 건지 자산 가격 때문에 오른 건지 구분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사야 돼요. 중요한 거. 자, 추가 대출이 되죠. 여전히. 42억에 70% 28억. 기존 대출 11억. 추가 가능 대출 16억. 자, 이걸 갖고 부동산들은, 부자들은 이걸 갖고 뭐 했을까요, 과연? 뭐 했을까요? 아까 그 사장님 중에 가방 공장 사장님은요, 자기가 경기도 성남에서 가방 공장 하다가 광주 초입으로 옮겼어요. 부동산을 팔아서 초입으로 옮겨서 또 부동산을 하는데 또 그걸 팔고 광주 중간을 옮기다 또 팔고 다시 광주 좌측 후미지 옮기다 또 팔고 다시 용인 초입으로 갔어요. 한 부동산을 다섯 번 갈아타면서 내가 가방 팔아서 돈 번 게 아니라 부동산을 돈 벌었다 딱 얘기해요. 좀 이따 침대 공장 사장님 얘기 수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거든요. 자, 2013년에 27억짜리거든요. 침대 공장 사장님이에요. 2022년에 무려 55억이에요. 침대 공장 하시면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남한테 세주느니 그냥 내가 들어가서 한다. 대출은 좀 부담이 됐겠죠. 중간에 이제 막 이자 내다 보면 이제 쫓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감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대출을 일금융은 안 할 수 있고요. 저희는 해요. 자, 9년 지났거든요. 9년. 55억이에요. 1년에 이 정도고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금자리론, 디딤돌, 뭐 생애 최초 서민 실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 하고 싶지도 않고 저희 취급도 안 해요. 왜냐면 1금융권에서 다 금리가 싸기 때문에 그걸로 가세요. 저는 부자들만이에요, 부자들만. 자, 이 마지막이에요.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10년 동안. 그래갖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고요. 이제 법인을 세웠어요. 법인을. 법인을 세워서 부동산을 또 샀어요. 근데 10억이라는 종잣돈이 생겨갖고 10억 많이 모은 거죠. 1년 1억 모았으면 20대가 괜찮잖아요. 참고로 공무원입니다. 30, 83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대출을 44억을 했어요. 이자 5%만 잡아도요, 2억 2천이에요. 그럼 한 달에 1,800 정도인데요. 1,800 공무원이 낼 돈이 없겠지요. 그러면 이자를 뭘로 내냐?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팔아서라도 낸다고 했어요. 부동산 심사 다 했죠. 저 그거 믿고 대출을 해줬어요.
참고로 가계대출 같은 건 DSR에 걸려서 어림없는 대출입니다. 자, 2021년에 61억 2,500만 원, 61억이니까 대출 44억을 해준 거예요. 자,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이죠.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 근데 내일 모레 부동산을 매매를 해요. 이 분이 내일 모레, 오늘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매매. 우리는 대출금을 뺏기는 거고요. 가슴이 쓰려요. 그거 다 채워들려면 힘들어요. 아무튼 내일 모레. 근데 지금 일단 자산평가를 했어요. 80, 똑같은 장소인데요. 80억이에요. 80억. 80억. 몇 개월 안 됐죠. 몇 개월. 참고로요, 이 감정평가 비용은요, 금융기관이 내요. 그래서 원래 100억 해준다는 거요. 제가 전화를 해갖고 깎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야 될 돈이니까. 우리는 이분 추가 대출 그때 4억인가만 하면 돼. 아까 44억 했다 그랬잖아요. 4억. 우리 한도는 50억이에요. 그래서 4억 해준다 그래갖고, 아, 5억. 한다 그래갖고, 아, 4억 5천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그럼 4억 5천만 필요한데 담보평가 많이 해봐야 우리 돈 나가는 거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깎고 해갖고 80억 맞춘 거고요. 더 깎아라 그러니까 못하겠대, 그건. 왜냐면 평가업체도 수수료를 먹고 사는 데인데,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갖고, 제일 낮은 게 80억이고요. 제일 많이 한 게 100억 해주겠다고 그랬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처음에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다 보니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됐다. 이분이 공무원 그만뒀을까요? 저는 그만두라 그랬는데요. 계속 다닌대요. 뭔 꿈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경매 공부를 이제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남은 돈 갖고 부동산을 얼마든지 더 많이 가질 수 있죠. 한 달에 1억 2천 정도 벌었거든요. 한 달에 1억 2천 정도. 괜찮지 않나요? 이 92억은요. 내일 모레 소유권 이전 대출 할 계약서 쓴 거를 저희한테 보여줬어요. 왜냐면 저희는 계약서 쓴 거 보여줘야 이제 근저당 해지 도장을 찍고 이제 관련된 준비를 다 할 준비를 하거든요. 92억이에요. 젊은 나이에. 장가도 안 갔어요. 총각이에요. 아, 참고로 아가씨 구하고 있대요. 그 친구가. 네. 강남에 있어요. 아까 제가 두 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여러분들은 뭐 이거는 돈이 많아서 뭐 이 정도만 요것만 지금 바라보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자, 신용대출만을 할 수 있는 대출. 요거 1,400만 원 들었어요. 용인 원산면에 그 SK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기 전에. 이제 그건 저도 운이었어요, 운. 그, 여기 저수지 옆에 있는 땅이 나왔길래, 저 차 서 있는 데 있죠, 저 땅, 저 땅이. 저수지 옆에 가는 땅이고 도로에 붙어 있어서, 아, 이건 돈이 되겠다고 샀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개발 제한구역. 이쑤시개 하나 꼽을 수 없는 그런 땅인데도 오르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봤으니까 이걸 산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저거 같다고 뭘 써 그러지만 저는 어쨌든 샀어요. 1,400만 원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용인 바로 옆에 이제 이동면 해갖고 삼성 클러스터 또 들어섰죠. 그래서 용인 원산면하고 이동하고 합쳐서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대요. 그런데 1,400짜리가 감정하니까 5,200만 원이 됐어요. 375%. 이거 주식 투자 아니에요? 땅 투자예요. 이거 감정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서 자체가 지금 감정서가 아니라 그것도 4년 전 감정서예요. 안 팔았어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하면 오세요. 이게 2023년 3월 16일 기사예요. 항상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있고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때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때.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이래갖고 막 그냥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 보세요. 저기 위에 계신 분이 뭐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분이 IRA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인플레이션 방지 법. 미국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자금 푸는 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실물 경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요.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과장돼서 표현했지 모르겠지만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그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그냥 계속 지금 자살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부동산 공부 조금만 했으면 회생할 수 있었을 텐데. 부자는 부를 이루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공부하는 올인을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투자가 쌓여갖고 이루어지는 게 부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주식 투자처럼요. 막 꺼냈다 뺐다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넣어놓고 웬만하면 안 파신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요거 찍어서 보시면은 강의 그 설문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추첨을 통해 갖고 제가 8만 3천 원 상당의 경매 그 검색지 이용권을 추첨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보시면 설문조사도 해주시고 저하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간 오버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